반갑습니다. 좋은부동산 지리산 땅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창녕군으로 나왔습니다. 창녕군 장마면에 소재하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시골집, 전원주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은지 한 13년 정도 된 조족족 구조의 그런 깨끗한 시골집 오늘 소개드립니다. 가성비가 괜찮은 오늘 매물입니다. 자,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 소재해서, 하지만 요거 남지 쪽으로 더 가깝습니다. 남지 읍내, 남지 IC까지 한 5분 남짓밖에 안 걸립니다. 자,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209평입니다. 전부 다 대지고, 건물은 19평으로 2011년도 사용 승인받은 조직조 구조로 방이 두 개입니다. 자, 방이 두 개인데 다락방이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은 하나고, 기름 보일러 쓰고 계시고,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요 본매물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 포인트, 주택 앞쪽으로 엄청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대지가 200평이 넘기 때문에 땅이 상당히 큽니다. 이 텃밭 옆쪽으로 주택과 사이 마당에 자갈 마당이 있는데, 저기도 차량 한 3대, 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자, 요 진입 도로 요 왼쪽 편으로는 국어 부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대추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이런 유실수 저 그쪽으로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조금 적당히 보시는 것처럼 마당보다는 한 1m, 1.5m 올라 앉아가지고 앞으로 막힘도 없이 시원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낮은 산이 감싸고 있는 형국이고, 인근에는 요 뭐 옆집도 있고 저 뒷집도 있지만은 나름 조금은 독립적인 전원생활이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본체가 있고 주택 뒤편으로 정축을 하셨습니다. 물론 허가받지 않고 좀 넓은 또 창고가 한동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넓은 자갈마당, 그리고 앞쪽으로 넓은 텃밭, 요런 구조입니다. 자, 진입 도로입니다. 한 4m 폭의 넉넉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50여 미터, 100m까지는 안 되겠고 한 50m 정도만 나가면은 한 6m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넓은 아스팔트 도로 있고요. 진입도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자, 이쪽 부분은 텃밭입니다. 요것도 한 뭐 100평 정도 되겠지만은 그 예차하면 요 주차장 조금 더 줄여가지고 텃밭을 더 넉넉하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요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단으로 갖고 오셔도 되겠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부추도 전구지도 심어 놓으셨고, 저런데 아로니아도 있고 꽃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마당이 상당히 널찍합니다. 한 4, 5대 정도 주차도 가능하겠습니다. 보니까 요 마당보다는 1m 정도 올려 가지고 주택 지으셨고요. 자, 지금 제가 텃밭 반대 방향으로 왔습니다. 널찍한 텃밭입니다. 배추하고 무를 보니까 심어 놓으셨고요. 마늘도 심어 놓으셨고, 요 우물도 있습니다. 이 농업용수로 그냥 쓰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이쪽 편으로 해서 이런 데는 아로니아 나무가 심어져 있네요. 보니까. 자, 지금은 제가 주택 앞쪽으로 왔습니다. 요 마당보다는 1m 정도 올라앉았다고 말씀드렸고, 요런데 보니까 연산홍도 있고 유실수가 아니죠. 조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께서 이렇게 나름 도라지하고 이런 게 조경수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화단으로 또 꾸미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옆쪽입니다.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이쪽에도 화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뭐 주택 뒤편으로 가는 공간입니다. 뭐 이런데 나름 또 소단지 아궁이 시설되어 있지만 이건 좀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야외 수전도 있고. 자, 지금은 제가 현관 입구에서 바라보는 앞쪽 전망입니다. 방향은 동북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막힘없이 시원하게 전망이 트여 있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틀면은 옆집이 있고, 이쪽 핀으로도 저쪽으로 전망해서. 저 앞에 저거는 축사가 아니라 창고입니다. 하지만 저 마을 앞쪽에 축사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해당 주택에서 크게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지, 저쪽으로 가시면 남지 읍내, 남지 IC로 5분 남짓 거리입니다. 상당히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한 창원까지도 한 30분, 뭐 대구까지도 한 40분 정도 거리 됩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요 신발장이 있고요. 요 중문이 있습니다. 자, 거실 기준으로 통북향입니다. 조금 특이한 구조로 구조가 빠졌습니다. 도시마 이게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층고는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장은 상당히 높고요. 저쪽 편이 이제 주방이고, 보시는 것처럼 싱크대 최근에 교체하신지 상당히 깨끗합니다. 주방 싱크대 상당히 양호하고요. 이쪽으로 이제 방이 두 칸입니다. 한 칸, 두 칸인데, 저 안쪽 방 안에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 위로는 보시는 것처럼 계단을 따라서 다락방이 또 있습니다. 또 애기들 놀기 상당히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주방 요 안쪽으로 가시면은 그 건축물 대장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은 넓은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한쪽 편에는 또 황토 군불방도 만들어 두셨는데,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조금만 거의 뭐90%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향후에 조금만 손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요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은 목조로 이렇게 해놨고 널찍합니다. 제법. 방 안쪽으로 욕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자, 그리고 다락방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락방. 다락방입니다. 자, 그리고 요 싱크대, 아, 싱크대가 최근에 바꾸셔서 상당히 깨끗합니다. 자, 주방 옆쪽으로 뭐요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될 거, 창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세탁기라든지 김치냉장고 다 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요 공간이 뭐 주택 본체만큼 공간이 널찍합니다. 한 10평 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장으로 이렇게 천장도 높게 있고, 저 부분이 이제 황토 군불방인데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한10% 정도만 손을 보시면은 완공을 할수 있는, 잘수 있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름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문도 있습니다. 자, 황토 군불방 내부입니다. 목조로 마감하셨고, 아래쪽에는 또 황토로 하셨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공이 아직 다안 됐다는 거, 90% 완공이 됐다는 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녕군입니다. 장마면이지만은 남지 읍내, 남지 IC가 가까운 가성비 괜찮은 오늘 시골집 소개해드렸습니다. 깨끗한 집에 앞쪽으로 넓은 텃밭이 있는 그런 시골주택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